동부와 오리온의 시즌 첫 번째 대결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리온은 바셋과 문태종, 최진수, 진동욱, 이승현. 동부는 벤슨과 허웅, 윤호영, 박지현 그리고 김주성입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국내 선수들도 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문태종 석점 실패. 일단은 첫 공격이 무산된 고향 오리온입니다. 네, 동부에서 바셋 선수를 철저하게 봉쇄를 네.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좀 득점을 네. 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오리온이죠. 김주성도 석점을 던집니다. 잠깐 짧았어. 리바운드 로드 벤슨. 하지만 빼앗깁니다. 문태종 빼냅니다. 네, 오데니언 바셋. 다시 방향을 바꿨고 열어줬습니다. 이승현 던지지 못합니다. 자, 다시 템포를 잡는 바셋. 샤크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돌파 성공입니다. 31점째. 네, 돌파를 못 맞죠. 네. 자, 특히나 올 시즌 초반 1라운드에서 지금 오리온은 이 막판 접전이 너무나 많네요. 그렇죠. 한 점, 두 점 싸움에서 승리를 계속 챙겼었거든요. 네. 오늘도 연장을 맞이한 오리온입니다. 로드 벤슨 3초, 2초, 1초 성공. 다시 동점. 벤슨 선수 확실히 컨디션이 좋네요. 네. 지금도 완전히 중심을 잃었는데 득점을 잘 해주죠. 예. 오늘 로드 벤슨도 23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패스 문태종.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오면서 다시 빼줬습니다. 샷트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하게 던져보는데 성공입니다. 33득점째 오데리언 바셋. 네, 지금 바셋 선수 혼자 플레이해도 지금 공부에서 맞기가 쉽지 않아요. 아, 네. 아, 오늘은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바셋입니다. 네, 안쪽으로 좀 투입이 돼야죠. 예. 아, 흘렀습니다. 흘러나간 볼을 지켜낸 오리온입니다. 다시 바셋. 리드를 벌릴 수 있는 기회. 김동욱. 미들레인지. 아, 실패. 다시 공격 리바운드. 김동욱. 네, 경기 막판에 턴오버를 조심해야 되는데 네. 동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죠. 이승현 속여놨고 다시 바셋. 다시 떴습니다. 석점. 아, 불어나옵니다. 박지현 지켜냈고. 자, 지금은 이승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승현 선수가 아니라고 아, 하는데 많이 아쉬워하는데 예. 자, 오드리언 바셋이 하지만 이 연장전이 시작되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칠만도 한데 바셋 선수가 잘해주네요. 끝까지 자, 하지만 지금은 이 이승현 선수의 파울로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었던 고양 오리온은 자유투 투샷을 박지현 선수에게 내주게 됩니다. 네, 경기 막판은 사실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김주성 선수가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냥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자, 오늘 바셋의 이 막판 활약들인데 네, 파울로 끊으려고 해도 네. 쫓아가질 못하네요. 네, 지나가 버리니까 네. 아! 또 놓치네요. 2구 실패. 한 점 차. 문태종 허웅이 붙어있는데요. 바셋 열어줬습니다. 최진수 실패. 파울라운드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네, 문태종 선수가 크기 때문에 네. 허웅 선수가 박스아웃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허웅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 동부도 팀 파울 자유투 투샷을 내줍니다. 1구 성공. 문태종 선수가 안 놓치죠. 네. 크게 모두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다시 10점차 달아나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네, 맥키스 선수한테 트윈을 냈다 더블팀 올 때 다른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없죠. 네. 결정을 좀 빨리 해야 그렇죠. 되죠. 자, 샷클락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4초, 3초. 박지현 떼줍니다. 김주성 올라갑니다. 3점. 아, 실패. 자, 그리고 이 흘러나간 볼이 원주 동부의 볼이 됐어요. 누가 봐도 최진수 선수가 치는데 안 닿았다고요. 못 봤을 수도 있죠. 자, 다시 따라 붙을 기회를 잡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네, 움직여야죠. 자, 맥키네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자, 밖으로 빼줬는데 여기서 다시 파울. 자, 바세스 어느 때 어느 팀에 지금 예, 상대편 골밑까지 가 있는데 네, 바세스 선수는 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예. 자, 이렇게 지금 골밑에서의 파울 맥키네스의 자유투 투샷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유투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 자유투 1분 성공입니다. 자, 맥키네스 오늘 17점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턱밑 끝까지 턱밑까지 따라붙고 있는 동부입니다. 자, 연장전 1분여가 남았고요. 김종우의 돌파 열어졌습니다. 문태종 실패. 리바운드 맥키네스. 앞서갈 수 있는 기회 원주 동부입니다. 1분도 채 남지 않아 있는 연장전. 맥키네스에게 최진수 맥키네스의 득점. 다시 경기를 뒤집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네, 파울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나와 있는 시간 이제 30여 초입니다. 네, 바세스과 맥키네스. 아, 바세스의 개인게임 돌파. 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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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유투입니다. 아, 지금 바세스 선수가 놓친 걸 이승현 선수가 잘 따라 들어가줬죠.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은 파울로 이승현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네, 바세스 선수가 또 완벽하게 와, 속였어요. 예. 네. 거의 상대를 정지 상태로 만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안 들어갔고 김주성 네. 선수도 들어갈 줄 알고 리바운드 안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이승현이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94-94. 성공. 다시 한 걸음 앞서가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95-94. 그리고 다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네, 지금 자유투는 사실 좀 긴장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잘 성공을 시켜줬죠. 네. 게다가 또 원전인데 네. 자, 상당히 중요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이승현 선수입니다. 바세스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울 거예요. 자, 바셋의 이 석점으로 오늘 경기는 연장으로 들어왔고요. 2.2초를 남겨놓고 동점을 만들어낸 오리온의 바셋.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와서도 정말 예, 뛰어난 돌파와 아,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는 바셋입니다. 네, 바셋 선수가 외곽에서 슛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돌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그런 경기가 한 경기 나오네요. 네. 김영만 감독입니다. 여기 주성이 서고 주고 지현이 가네. 지현이 이제 나와 놀게. 이걸 주라고. 얘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스위치할 수 있게. 요거 잘 봐주라고. 근데 스타트 시작을 우리가 한 10초에서 10 한 2초 남았을 때 시작을 하고 아니 10초나 12초 세트나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웬델 파울을 잘 유도하라고. 페이터에서 그 다음에 공격이 들어가면 정상대로 빨리 빼고 매치 잡고 안 들어가면 잘려라 말이야. 아, 알았어요. 자, 원주였지. 자, 오데리언 바셋. 올 시즌 KBL 첫 시즌을 치르는 선수인데
자, 이 동점이 된 상황에서 자, 동부는 정말 다 잡았던 승리가 지금 연장전으로 왔고요. 네, 동부 입장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맥키니스 선수한테 볼을 투입한 이후에 파생되는 공격이나 맥키니스 선수가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네. 공격을 좀 주문을 했죠. 네. 자, 30초도 남지 않아 있는 연장전입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대비하는 수비를 할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중요한 공격과 수비. 김주성 앞에 장재석. 샷클락 줄어들고 있는데요. 김주성 투입합니다. 맥키니스 공 더듬습니다. 3초, 2초, 실패. 아, 여기서 파울. 네. 자유투입니다. 8.4초가 남아있고 자유투. 아, 장재석 선수의 파울이네요. 네. 아, 오리온이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막판에. 네. 맥키니스 선수가 또 파울 유도까지 해내죠. 그렇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자, 장재석 선수는 개인 반칙 5개 파울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맥키니스 선수한테 들어갈 걸 알았는데도 워낙 지금 캐치 능력이 좋기 그렇죠. 때문에 야, 파울이 나왔죠. 예. 자, 맥키니스를 정말 3명이 둘러싸봤는데 결국에는 아. 파울. 아. 예, 이분은 맥키니스의 여자친구분. 예, 계속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뭐 자유투 이후에 오리온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이 충분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8.4초. 네. 첫 볼이 바셋 선수한테만 연결이 잘 된다면 뭐 시간은 충분하죠. 네. 자, 중요한 자유투 1구 성공. 95-95 동점. 네. 바셋 선수한테 한 두 명 정도 몰려서 공을 못 잡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맥키니스 참 여자 친구분의 응원을 받으면서 21득점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2구, 2구, 2구도 깨끗하게 성공. 96-95 한 점. 이제는 한 점 차. 남아있는 시간은 8.4초. 네, 맥키니스 선수 정말 중요한 자유투를 성공시켜주네요. 네. 자, 이제는 다시 한 점의 리드를 안게 된 원주 동부입니다. 네, 오늘 워낙 바셋 선수가 좋기 때문에 지금 헤인즈 선수를 끝까지 안 뛰면서 예. 네. 경기를 운영하는 오리온이죠. 네. 자, 맥키니스의 중요한 자유투 2구가 들어가면서 다시 자, 8.4초를 남겨놓은 시점에 한 점의 리드를 갖게 된 원주 동부입니다. 아,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 홈팬.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맥키니스 여자친구. 예. 예. 아, 사실 이 장애인 아나운서가 이곳 원주 종합체육관을 처음 방문을 했고 뭐 홈팬들의 열기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그 뜨거운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의 추유승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누가? 태종이. 태종이. 태종. 스크린. 스크린 다운스크린 더 오리. 오리 팝스 가잖아. 그러면은 승현이가 태종이한테 스크린. 레이즈가 스크린 for 태종. 태종 픽. 태종 픽 for 오리. 픽 앤 팝. 픽 앤 팝. 오케이. And then. 네. 시작하면. 아, 오, 테이크 더 볼. 야, 승현아. 승현아. 빨리빨리 가져온다. 야. 자, 이렇게 오늘 오더리언 바셋은 33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 경기. 이제 8.4초가 남아있는 연장전. 네, 바셋 선수가 잡게 되면 뭐 이승현 선수, 문태종 선수가 스크린하면서 아마 찬스를 잡는 네, 네 그런 작전 같네요. 네. 자, 96-95 한 점 뒤져있는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8.4초 바셋. 시간은 흘러갑니다. 바셋 다시 돌파 시도합니다. 그리고 띄웠지만 아.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파 실패. 이렇게 연장 끝에 원주 동부가 고향 오리온의 연승 행진을 막아세웠습니다. 96-95 원주 동부가 시즌 첫 번째 대결 오리온에게 승리를 따냅니다. 네, 바셋 선수의 마지막 활약으로 오리온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네. 동부 선수들의 마지막에 집중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에 네. 그 바셋 선수를 막으면서 리바운드까지 네.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네요. 네.
아, 맥키니스 선수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죠. 결국 이 맥키니스의 마지막 잘두개 성공이 승부를 좀 달랐다고 그렇죠. 볼수 있겠죠. 마지막에 굉장히 그 부담이 됐을 텐데 네. 그 자유투를 성공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좀 지킬 수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정말 한 점차의 연장 끝에 짜릿한 승리를 따낸 원주 동부입니다. 아, 특히나 정말 뭐 삼성 승리 이후에 다시 또 오리온이라는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고요. 네, 마지막 리바운드 김주성 선수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짜릿한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원주 동부입니다. 아, 이번에 네. 네. 다시 한번 상반되고 말았고. 자, 결국에는 이 치열한 접전 끝에 이제는 오리온을 잡고 단독 3위로 1라운드를 마칠 수 있게 된 원주 동부입니다. 그 주축이 되는 자, 김주성 선수를 장예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가장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그 자유투 두 개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좀 마음적 부담이 좀 컸는데 끝까지 그 선수들이 잘 해줘서 이겨서 그게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유투 상당히 아쉬워하셨는데 그 전에는 슛감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슛감이 좋았고요. 좋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게 프리드로가 잘 안 들어가서 좀 걱정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들어가서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석점 슛에 대한 의식을 좀 한다고 경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골밑에서 그 웬덴 선수나 로드 선수가 잘 그 1대1을 잘 해주기 때문에 좀 나오는 공을 좀 과감하게 좀 던지자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 3연패를 당한 이후에 오리온을 처음 만났거든요. 뭐 경기 전 선수들하고 특별히 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특별적으로 뭐 얘기한 건 없고요. 일단은 뭐 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50경기라는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고 그냥 저희가 좀 더 중반을 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1라운드 원주동부가 단독 3위로 마치게 됐습니다. 1라운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글쎄요, 조금 의외성으로 저희가 6승이나 했는데 일단 이거를 우연찮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라운드에 대한 저희가 실력으로 6승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성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3점 슈터. 네, 이제 슈터죠. 네. 오늘도 석점이 4개가 들어갔죠. 네, 네. 굉장히 키 큰 슈터죠. 네. 특히나 이 마지막 이 리바운드를 품어낸. 네, 네. 마지막에 이승현 선수한테 네. 사실 한번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리바운드 열심히 해줬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승리를 끝까지 품어서 지킬 수 있었던 김주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네, 정말 다르네요. 네. 두 분이 싸우시는 건 아니겠죠. 네. 자, 결국 이 맥키니스의 자유투 두 개, 한 점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부였고 바셋의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까지 몰고 간 가장 큰 공은 바셋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필승 감독이 지금 바셋 선수를 네. 위로를 해주죠. 네. 네, 아주 좋은 활약 해준 바셋 선수입니다. 네. 아, 이렇게 양 팀의 올 시즌 첫 대결 마무리가 됐고 SK와 모비스의 경기는 내일 오후 7시부터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생중계로 역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아나운서 사진 잘 나왔네요. 네, 진짜 잘 나온 사진이에요. 네. 네. 자, 이어서 LG와 KGC의 경기는요 내일 오후 7시 MBC 스포츠 플러스 2를 통해서 역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 그리고 원주 동부가 펼친 올 시즌의 첫 번째 대결 연장 끝에 원주 동부가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자, 오늘 중계방송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손우주였고요. 장예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